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군이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성과 참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세기 말에 살았던 일본의 저명한 불교 연구가 오카모토 카노코님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나의 적은 상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나의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성입니다. 상대방이 적이 된다면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적은 다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내 안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편이었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면 괴롭습니다. 새로운 세력이라는 것은 바로 반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은 외부에서 진짜 적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반성이라는 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재는 참회입니다. 참회는 진리 앞에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지금까지 진리와 상반된 길을 걸어온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고 반성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약한 자는 참회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완성 욕구가 강한 사람만이 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적이 되거나 내 편이 되는 상대는 나와 인연이 있는 존재입니다. 적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닌 상대야말로 나와는 인연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지금 현재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한다면 그 사람과는 인연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상대를 미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애를 써야 하는 상대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적이든 내 편이든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예서 싸워야 하는 적이라도 생각에 따라서는 나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내가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고생하며 공부하던 한 청년이 나는 뼈 빠지게 노력하는데 하는 일마다 쓸데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실제로 곁에서 뼈 빠지게 한 그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듯 보입니다. 그 청년은 깊은 절망과 회의에 빠집니다. 반발심이 생긴 그 청년은 이왕 이렇게 될 바엔 자폭을 하자, 앞으로는 쓸데없는 일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모두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빈둥빈둥대며 잠만 자는 일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신체를 쉬게 하고 영양을 보충하는 행위입니다. 숯을 피우고 난 후 남은 재는 냄비를 닦는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통조림을 먹고 난 후 남은 빈 깡통은 낚시할 때 미끼를 넣는 통으로 사용됩니다. 쓰다 남은 볼펜은 아이들 비누방울 놀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적이든 내 편이든 다 쓸모가 있습니다. 적은 나에게 반성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줍니다. 내 편은 나에게 용기와 만족과 희망을 줍니다.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적은 상대하기가 무척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자칫하면 진짜로 나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반성이라는 적은 사실은 내 편입니다. 반성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힘입니다.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반성과 참회는 많이 하면 할수록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군이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